오늘은 저희 사랑과 활동 이제 팬분들이 보실 때 첫 번째 음방이죠. 첫 방이라 약간 떨리기도 하고 근데 재밌게 해봐야 돼. 또 영씨 오늘 각오 한번 큰 발성법으로 보여주세요. 하! 하! 비슷했다. 저희가 이번 활동은 이기가에서 이렇게 첫 방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랑가가 이제 무대할 때 더 빛을 발하는 곡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이제 리더 형과 아민 씨의 이제 다툼 현장인데요. 제가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시죠?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두 분이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네. 이 저는 친구가 현장에 나와 있는 뮤 기자입니다. 다툼입니까? 먼저 아민 씨부터 매점을 하겠습니다. 매점을 자, 아민 씨. 아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기자님이 기자님이 너무 인터뷰 말하십시오. 뭐예요? 억지로 합니다 저는. 말하십시오. 강압이네요. 강압적이네요. 말하십시오. 일로 오세요. 말하십시오. 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저 피고 조아민께서 이제 매점을 좀 이따 가자고 했는데 지금 가자고 쪼릅니다. 소설을 쓰고 계시는군요.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쪽 오시죠. 여기 금동현 씨가 계시거든요. 어디가? 네, 금동현 씨가 이제 여기 인가 매점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인가 매점에서 무엇을 먹을지 브리핑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가 매점에 한정판으로 판매하는 메뉴들이 몇 가지 있죠. 뭔데요? 돈가스 샌드위치와 유부초밥이 있는데요. 전 둘 다 먹을 겁니다. 제가 꼭 품절되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지금 경민이 하루치 텐션 다 썼습니다. 야 유씨 형 말 좀 하시라고요. 에? 유씨 말 좀 안 해요. 쉬. 왜? 내 행동을 왜 그래요? 네가 찔렀잖아. 야 빨리 괴롭혀. 친구 있어? 야 빨리 괴롭혀. 괴롭혀. 막내온 탑이라고 하시죠. 야 기현우 괴롭혀. 기현우 괴롭혀. 아 지금 볼게. 아 싫어. 아 싫다 나. 왜요? 아 섹시큼. 반팔만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니스랑 품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입술 촉촉 보이님. 입술 잘. 오 맨. 오. 안 찍을래. 전철 다녀오겠습니다. 끝! It's good! Nice! Oh yes, good! 오늘 정말 스컬한 하루였습니다. 저 오늘 인가에서 이런 멋진 무대 해서 정말 감사한 좋은 기회였고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하는 이벤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 쇼 챔피언 드라이 카메라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뿌옇지? 연기가 피었어요. 꽃이 피었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시죠. 진정해, 진정. 마음에 성급해. 형, 저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으란 말이야. 형이요? 맨날 가득하게 퍼지는구만. 스미마셍. 1리터였나요? 1리터짜리였어. 아니 휴지타 없어요. 나 화장실에서 구해야죠. 괜찮아. 아직 반 남았어. 맞아. 이게 아예 깨졌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윗 형이 안 비켜줘서 그렇게 됐어. 제일 잘못이다. 그래, 다윗 형이 자리를 비켜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다? 몸집이 너무 커서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 아메리카노 냄새. 물티슈 갖다 주세요. 날씨야. 안녕하세요, 이승 들어갑니다. 라고 합니다. 뭐야? 경민이가 안녕하세요, 이펙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언니, 이펙스라고 합니다. 저는 서경민이라고 합니다. 대나무 헬리코다. 너 쪼여서 들어가겠냐? 대나무 헬리코다. 아, 네, 지금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제가 이제 생방을 한번. 셀프 김치는 척해요. 무슨 말을 치고 있어, 제니스 선배로. 아, 싫어. 아, 나. 네. 다 해볼게요. 김 맞나? 아, 야, 야, 근데 안 하지. 상처받아. 아이. 대나무 헬리콥터. 생방 잘해야 돼. 그래. 아, 근데 이제 그 관객석이 쉬워지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열기가 느껴집니다. 열기가 느껴지면서 현장 뭔가 더 파이팅 넘치는 무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이어 산. 아이고. 먹고서 놀아볼까요? 여기는 쇼 챔피언 대기실입니다. 옷 벗고 있는 사진 올리세요. 아니, 나 안 벗었어. 아주 잘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예, 저도 봤고요. 나 안 벗었다고요? 저는 호텔인 줄 알았어, 호텔. 호텔이야. 그래서 아니, 검은 머리를 해외에 나간 적이 없을 텐데. 사실 향수를 넣고 갑자기 편지 팬들의 편지를 있는데 네. 향수 냄새 난 거야, 편지지에서.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향수가 너무 사고 싶다 해가지고 향수 추천을 받으려고 FNS 용으로 올려 찍었어요. 아, 상의 탈의를. 상의 탈의 안 했다고요. 상의 탈의를. 이게 아, 그래서. 옷이 커가지고 약간 여기가 밀려 있긴 했었어. 민소미 입었을 때 아무도 뭐라 안 하고. 네. 그만큼 파인 가디건 입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쵸. 그 왜 침대에서 그거 올릴까 뭐라 하세요. 장소였기, 장소가 침대였기 때문에. 아, 그리고 벗은 줄 알았어요. 그게 보이지? 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닌가. 아, 아니야. 오해가 풀렸네요. 아, 이제 지금 사후 녹화. 하는데 뭔가 어제 더 쇼 처음 사후 녹화 해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딱 이제 저희 팬분들이 앞에 계시고 저희만의 무대를 하고 그리고 팬분들이 저희 음악을 불러주시니까 힘이 진짜 그냥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제니스가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대략 한 220분 정도의 제니스 분이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떨려요. 저희만 있는 거잖아요. 오늘 사후 녹화 저희밖에 없거든요. 저희만의 시간입니다. 한번 재밌게 놀아보도록 합시다. 이곳은 제니스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죠. 바로 가보시죠. 따라오세요. 사후 녹화까지 끝! 제니스 오늘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 사랑, 사랑. 사랑에 빠졌습니다, 진짜. 아스컬! 자, 수고! 와! 네, 이렇게 해서 제니스만 있는 네, 저희 산옥이 끝이 났는데 어떠셨어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왜요? 뭐야? 더 제니스 분들과 더 오래 있고 싶었어요. 진짜 진심이네. 되게 빨리 끝났어요. 앞으로도 저희 팬스 제니스 분들과 함께 할 많은 활동 기대해 주시고 유해차 쇼챔은 여기까지. 끝! 끝! 안녕! 끝! 네, 여기는 지금 쇼챔피언 산업 현장이고요. 저희 사랑과 활동의 마지막 무대인데 오늘도 제니스 분들이 많이 와주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마지막 무대여가지고 뭔가 특별한 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막방이거든요. 심지어 오늘 산옥이어가지고 오늘 또 오랜만에 제니스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쇼챔피언 산옥에 왔는데 지금 팬분들, 많은 팬분들 만나 생각하니까 설레고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지금 기다려집니다. 제프씨 뭐 계세요? 뭐 계세요? 누구세요?
경민 씨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으면 소리 질러.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으면 소리 질러. 예! 좀 전에 이제 사전 녹화를 끝냈고 그리고 수상까지 하고 왔는데요.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응원이 이제 수상까지 이어져 오고 이제 녹화까지 해가지고 팬분들의 어떤 열정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상당히 즐거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까지 열심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 화이팅! 오늘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한 날인데요. 저희가 시상식을 중간에 다녀왔거든요. 상을 들어보니까 상이 무거워서 진짜 상 같았어요. 오늘 또 옷이 또 새롭거든요. 멤버들 옷이 저희가 항상 입던 명정착이 아닌 새로운 옷으로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더 사랑스럽지 않을까. 빡빡. 끝. 안녕. 네, 이렇게 해서 3차 활동을 함께 사랑과 여정이 끝났어. 형이랑 되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처음으로 막 산업도 해보고 즐거운 경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각자 느낌적 제프 렛츠고. 일단 너무 행복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점점 방송을 하면서 좀 합이 맞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현이 형 렛츠고. 저는 생각보다 사랑과 활동이 너무 짧게 느껴져가지고 좀 아쉬웠지만 활동 안에서 저희 또 콘서트도 했잖아요. 맞아요. 같이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볼 날이 더 많고 그리고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항상 저희의 다음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자, 우리 여정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돌아온다. 다음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잘 부탁해. 아유, 돌아온다. 아유, 사실 송혜린이 있구나. 이게 사실 스포라면? 이때 한 일이 없다. 아쇼 TV. 학교 다녀올게요. 자, 이거는 학생의 본분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